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 보시죠. 이 집에서만 내가 한 18년 살았는데 사업으로다 사업을 실패하다 보니까 집안 식구들 보기도 미안하고 나와서 생활하다가 이게 노숙인이죠. 그때만 해도 노숙 생활을 했었죠. 결론은 가정을 버렸죠, 내가. 집사람하고 이혼하고 영등포에서 계속 그 뒤로 계속 어디 가지도 못하고 가서 뭐 한다고도 감당이 안 되고 또 능력도 없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날까지 왔어요. 자활을 하고 있어요. 한 달에 75만 원씩인가 되대요. 여기는 우범지역이니까 화재가 무섭잖아요. 3시간씩 돌아요. 근데 그것도 6개월밖에 못해요. 6개월 해갖고 한 달에 75만 원씩 해갖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. 당시에 18만 원이요. 이 집은 싼 거예요. 가끔 가다가 혈압 있어도 모르게 한 번씩 일 나가요. 나가면 안 써줘요. 썰지를 않고 사정사정 해갖고 아는 사람 통해서 하루 이틀 하면은 그래도 한 20만 원 벌잖아요. 그렇고 저렇게 해서 그냥 생활해 놔. 시에서 LH 공사에서 뭐 지원금 전세 자금도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집이 뭐 얻기가 우리 같은 사람이 얻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. 그런데 가서 우리가 나가가지고 뭐를 해먹고 사냐 이거예요. 못 살아요 절대. 사치가 그렇게 땅을 누르니까 옛날에 화장실만도 못한 방인데 돈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어 생활하게 됐다. 뭐 필요한 있으면 들어와요 이야기. 아 예. 인생이 막다른 골목이라고요. 더 이상 헤어날 수가 없잖아. 나이도 있고 하겠죠. 화장실이랑 그 세면하시는 곳 혹시 어딘지 한번 알려주세요. 여기서 세면한다니까. 여기 지금 수도꼭지 있잖아요. 여기서 이제 제수대에 내놓고 세수하는 거예요. 목욕도 여기서 물 대어가지고 하는 거고. 아, 여기서 목욕을 하신다고요? 그럼 여기 난방이랑 그런 거? 난방 안 돼. 그럼 이제 여름 오는데 그럼 어떻게? 여름 되면 미치는 거고 겨울 되면 추워서 미치는 거고. 아, 그럼 여기서 이렇게 7년을 버티신 거네요. 그러니까 막다른 인생이잖아요. 자살을 두 번이나 기도했던 거네. 여기 사시면서? 3일 만에 깨고 5일 만에 깨고 약을 먹고 눈을 뜨니까 5일 만에 깼더라고. 그 뒤로 이가 쏙 다 빠져. 치수심을 하면 이가 다 빠져.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이쪽으로 내경시까지 왔었잖아. 숨을 못 쉴 때가 있어요. 내가 그래서 119를 한 두 번 진료 갔는데 숨이 갑자기 안 쉬질 때, 그때마다 사람이 있었어. 그때마다 119 실리 갔지. 혼자 있다가 그게 제일 겁이 나. 그러나 그 힘이 없고 말할 힘이 없더라고. 근데 안 당해본 사람은 전화 걸면 되죠. 이러는데 그게 안 돼. 그게 겁나. 화장실은 여기 뭐 수세식인가요? 아, 그냥 재래식 화장실. 재래식. 그런 게 이름 되면 냄새 엄청 나요.
고쳐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?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수세식 하고 오라고 했어요. 있는 사람 뜨겁나. 박근혜도 여기 왔었어요. 와가지고 내복 달라 내복 한 벌 툭 던지고 가더라고. 다 그 정치인들 그 허방이에요. 그 선거 때나 때문에 얼굴 내밀고 손가락 내밀지. 평일이 뭐 내밀어요? 빠져나가려고 몇 번을 활동했지만 빠져나갈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. 아니 내 몸도 지금 생하지 못한데 내다가 나이도 70 넘은 놈이 뭘 하겠어요. 최하로 막단길이 저기가 이제 종착역이지 쉽게 말해서.